여길 누가 60km로 가? 내가 그럴 때 우리 남편이 꼭 법법자들이 저렇게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후덜거리는 임유선 씨를 따끔하게 혼낸 남편은 4차 중에 최고라고들 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성훈 씨인데요. 판사는 돈보다는 명예를 보고 하는 직업이라고들 하지만 15년차 초임 부장판사의 연봉은 자그마치 9천만 원 선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응원하는 한 남자, 이제 곧 유한아 씨의 한 남자가 되는데요. 바람의 아들 이정범 선수를 보는 것 같다며 바람의 조카라고 불리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용규 선수. 2년 전 한 모임에서 친해져 이제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두 사람. 이용규 씨 연봉은 2억 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길래 이렇게 축제 분위기일까요? 웨딩 화보로 얼굴이 살짝 공개된 예비 신랑. 이지선 씨 남편의 직급은 외국계 금융회사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부장! 평균 연봉은 3억으로 삼삼하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배우로 활동할 때보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더 빛났죠? 서진호 씨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때를 놓쳤어요. 결혼식을 해야 될 때를. 서진호 씨, 이해하죠? 최근 아이돌 가수들도 저작권료가 감당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요계 마이더스 손 김현성 씨의 어마어마한 그 돈은 얼마나 되나요? 그가 작곡한 곡만 천여곡, 저작권료만 30억 정도로 추정되며 서진호 씨 엘리트 남편 김영석 씨가 2위에 올랐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커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이혜영 씨. 빨간 드레스보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날 새하얀 부케까지 받은 그녀.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나 봅니다. 갑작스레 하와이까지 날아가 최고급 호텔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이혜영 씨. 그 뒤로 공개되는 결혼식 사진은 예쁜 그녀의 단독 사진뿐. 대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비밀에 붙였지만 남편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투자 금융 분야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금융맨이라 하니 70억대로 추정되면서 엘리트 남편 연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